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동심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를 중심으로 그 핵이잖아요. 그게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이 구심점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집값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는 그냥 반포하고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부순환도로만 서울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해가지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서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도시가 쫙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물리학 법칙에 의해 가지고 구심력이 엄청 세지는 거죠. 구심력이 세졌다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일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남에 어디 살고 있는데 아 여기 너무 좋다. 경치도 좋고 애들 학군도 좋고 진짜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는가. 있긴 하겠죠. 몇 프로가 되겠는가. 굉장히 좁고 현재 집은 가져야 되겠고 현재의 경제 수준에 맞추어서 글로 밀려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뭐냐면 대기 수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 수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 신도시를 만들수록 도시에 살고 있는 서울시 시민들이 외곽으로 확산돼서 나가서 이게 지금 집중 현상 서울 어떤 에어리아로 들어오려는 집중 현상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서울 그 지역을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잠시 대기 장소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서양은 신도시 내가 신도시 살고 싶다 그러면 신도시 사는 이유가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첫째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도심은 너무 좋은데 거기는 복잡하고 인간이 사는 동네가 아니야. 인간은 이렇게 뭐 좀 편하게 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연과 함께 즐기고 그러니까 전원 도시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의 신도시 조그만 뉴타운도 보면은 다 전원 도시잖아요. 이렇게 단층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집을 줘서 아, 그런데 사는 게 사는 거지. 아 이 빌딩 숲 속에서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자발적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그런 구조라니까 그게 지난 40년 동안 하는 게. 아 저도 지금 신도시 살고 있어요. 신도시 살고 있는데 신도시 살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글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아 내가 살 수 있는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좀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다.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지 못하고 계속 신도시를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강남의 가격이 왜 그렇게 높은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다. 강남의 가격이 왜 높은가? 그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이론이 있고 공간적인 이론이 있어요. 경제 이론하고 공간 이론을 각각 세 가지씩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다 그거 내가 얘기하면 뭐 그건 나도 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택 가격 즉 토지 가격에 우리가 지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가 그걸부터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 지대 이론 폰튜넨의 농업 지대 이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지대에 관한 연구가 나온 거예요 책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폰튜넨이라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큰 농장을 물려받은 농업인이에요. 은수저네. 네, 은수저 그 당시에는 뭐 금수저였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내 수저는 모르겠는데 저가 그런 이제 자기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데는 땅값이 비싸. 땅을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지? 여기는 왜 땅값이 싸지?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농업 경험서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구나라고 이제 고립국 모델이라는 이제 모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천이 있고 하천 주변에 땅이 있을 때 어떤 땅에는 어떤 농작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제 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한 건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집가는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한다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집가는 중심, 시장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은 집값이 싸지는 거죠. 왜 싸지냐 하면은 수송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수송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수송비하고 집가의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직주근접.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강남의 집값이 구심점을 갖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의 직주근접 최고잖아요. 일자리. 거기는 뭐 무슨 요새 뭐 슬리퍼 세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그다음에 병원 세권, 병세권, 학세권, 학군 뭐 네. 그다음에 또 뭐 슈퍼마켓에 뭐 백화점 뭐 백세권 뭐 해가지고 몰세권 뭐 몰세권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그냥 세권하면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주근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현대인이 살아나가는 전통적 지대 이론의 교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 강의를 가면 그런 거 물어보죠. 어디다 투자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도? 아, 그렇죠. 이제 딴 사람들이 부동산 강의하면은 제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그것의 초점은 뭐냐면 뭐 이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이제 한 귀로 듣고 결과적으로 이제 친해져야 물어보니까 다 듣고 친해진 다음에 이제 아, 그런데 교수님 이런 질문해도 좋은데 이게 사람들 많은 데서는 안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별도로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다가 집을 어디를 살라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어디 사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사고 싶은데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게 왜 물어보겠어요? 어디가 높으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직주근접. 직주근접이 제일 그 높은 곳에 집을 사라.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한의 직주근접은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한번 타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21분 도시를 이제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하셨는데 50만 단위의 21분 컴팩트 시티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50만 단위의 21개 21분 컴팩트 시티가 되려고 그러면 50만 명 단위로 뭐가 있어야 돼 가운데? 핵. 핵. 그 핵이 뭐냐면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래야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한다 되는 거지. 양질의 일자리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만 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인 다시 강남으로 올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첫째,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 위주로 걸로 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형업체가 거기 가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거길 간다? 대기업들은 제가 관제부장이에요. 그럼 관제부장인데 사장님한테 아, 여기로 지금 우리 건물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사업체를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사장님이 그래. 우리가 역세권, 21분 역세권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좋겠다. 여기 어디야? 가운데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땅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나중에 내가 100억을 투자할 텐데 이 100억이 유지가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환가치. 그러니까 교환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교환가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21개의 핵이 50만 명 단위의 21개 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적 지대 이론이 현대에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 물론 이제 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1800년대를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1800년대가 뭐냐면 모든 도시 공간 계획, 도시 계획,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그동안에 살았던 산업 사회와 앞으로 살아나갈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그게 지금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학문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도시 공간에 관한 학문들이 이제 1800년대 지금 폰트넨으로부터 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가 토지 공개념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헨리 조지, 뭐 칼 막스. 네, 이런 사람들,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사람, 멜더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사람들인 거예요. 1800년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19세기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했던 얘기를 과연 맞는가. 맞는가라는 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써먹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는 뭘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히프로 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히프. 그래서 공부는 히프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프를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메고 뭐. 묶어놓고. 엄마가 묶어놓고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만 풀고 먹고 뭐 이렇게 히프가 한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뭐냐면 정보화 시대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공부는 뭘로 하는 거냐. 제가 이제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보여줘. 망치로 하는 것이다. 망치. 망치요? 망치로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배웠던 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새로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1800년도 농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 농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모델과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그 특이한 모델이 뭐냐면 헨리 조지의 단일 조세 이론이 있잖아요. 단일 토지세 이론. 네.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방법은 이제 최종적인 방법은 뭐냐? 고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택이 평균 200% 그 용적률이 주택의 용적률이 평균 200%가 그냥 계획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심의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아, 신도시 뭐 제 2기 신도시는 이제 150% 정도 했어요. 150%면 굉장히 쾌적하죠. 서울시는 한때 400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으로 낮췄는데 그런데 그 고밀화를 하자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분들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아이고 환경이 지금 파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그 저기 불로소득을 어느 지역이 올라가니까. 그럼 200%면 평당 땅값이 2천만 원이었는데 400% 되면 4천만 원 될 것이다. 뭐 1억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엄청 생기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불로소득이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 토지라는 것은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토지 독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거든요. 아. 왜냐하면 땅은 유한하니까. 땅은 엄청 유한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땅의 70%는 산이고 그다음에 뭐 30%는 농 20%는 농지고 도시는 뭐 7%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인구가 5천만이 살아야 되는데 좁은데 네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독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논리가 다 뭐냐. 그래서 불평등이 생긴다. 네. 불로소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고 땅 없이 태어난 흙수저들은 그냥 맨날 그 내 땅도 아닌 흙 보고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지금 모든 정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념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사회의 현상이냐 하면 1800년대. 농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가기 시작을 했던 이행 단계에서 나왔던 사회적 현상을 보고 만든 모델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발. 지주들에 대한 어떤 지주들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 비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깨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농업사회 때 토지는 어떻습니까? 수평적 이용밖에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수평적 이용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멜더스가 얘기한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하 제한을 했던 논리예요. 인구론. 인구론. 네. 네, 그 산하 제한을 했는데 왜 산하 제한을 했냐면 이렇게 좁은 토지에서 인구가 계속 늘다 보면은 이거 다 어떻게 매겨 살리냐.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매겨 살릴 생각을 한 분은 내가 볼 때는 또 그래도 뭐 몇 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1800년대 이론인가. 멜더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딱 받아들인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인구의 문제구나. 내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학자의 그 발표가 위안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멜더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멜더스를 비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굶어 죽었나요? 인구가 그때보다 지금 뭐 그렇죠. 수배 늘어가지고 지금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무슨 뭐 5억인가 그랬는가 뭐 그랬는데 지금은 60억 70억 가잖아요. 다 먹고 살잖아요. 어떤 특정한 나라 아니면 다 먹고 산다 이거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아 그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처럼 토지는 그냥 이렇게 딱 저 황활한 토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를 뭐 2층으로 질 수 없잖아요. 농사를 10층으로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단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10층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단식일 뿐이지 평면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1934년 공항이 끝날 때쯤에 뭐가 완성됐습니까?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깨닫고 그 당시에 가졌던 헨리 조지의 토지 유한론을 멜더스의 토지 유한론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은 토지를 수직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토지가 유한하다는 그 생각을 망치로 깨세요. 그 망치로 깨지 않으면 이런 정책들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이런 정책이 우리 후손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를 수직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200층 지면은 100평이 몇 평이 되는 겁니까? 100평이 2만 평 되는 거잖아요. 200층 지면 지금 뭐 200층 진 데는 없어요. 뭐 제일 높은 데가 이제 두바이에 가면 이제 828m, 145층인가 그 몇긴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미래 도시 계획을 보면은 마천루가 올라가는 그 이상의 그냥 아주 막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그냥 이렇게 메가폼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이제 되면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말 뭐
20년, 30년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1800년대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밀도를 20% 올리면, 용적률을 20% 올리면 주택 보급률이 20% 늘어나잖아요. 네. 전체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약 40%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만들 필요 없어요. 저희 집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책에 나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집값을 형성하는 이제 기조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그 용적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